이게 사실은 2007년도에 방영됐던 일본 드라마가 원작입니다. 그 소설 원작은 아니고 아마 이 OK웨이브라는 일본 웹사이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극화한 건데요. 제가 2007년에 그 드라마를 봤고 처음엔 되게 좀 뭐 불륜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고 나니까 되게 착한 드라마였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유쾌한 어떤 톤의 매너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6년에 한국 결혼제도 하에서 살아가는 부부들의 모습들을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되게 또 비장하게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제목 자체는 사실 임팩트가 있는데 꼭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목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방송 1회부터 보시다 보면 공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절대 반대의 어떤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원작의 뭐 제목도 살릴 겸 어떤 뭐 어떤 관심 그래서 일단 원작의 제목을 그대로 가기로 했었고 실제 일본 드라마랑은 사실 거의 한 80% 정도가 많이 다르죠. 2016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한국 부부들 한국 남자 여자들의 이야기로 원작 보신 분들도 아마 새롭게 감상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드라마라서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송지효 씨는 아까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륜의 아까도 보면 불륜의 폭이 되게 넓잖아요. 어디까지를 불륜으로 한정할 거냐. 어떻게 보면 불륜 드라마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가장 부부간의 현실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자를 받았고 뭐 그 다음에는 실제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드라마를 보셔야 하는 부분이어서 폈다고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부부간이라는 건 그 뭐 정신적으로나 또는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되게 잠재적인 어떤 뭐 이렇게 잠재적으로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사이 아닐까? 저는 거기에 오히려 집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한 정의는 불륜 드라마는 오히려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김현 씨가 맡은 수변 이야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맥락에서 많이 점프되어 있는 코미디 라인이라고 보면 오히려 뭐 맞을 것 같고 현우, 아까 이선균 씨랑 송지호 씨가 꾸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륜이라는 말이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정작은 불륜 드라마가 아니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채로운 즐거움 JTBC